새로미가 뭐냐면은 이에 시입하기로 했습니다. 오케이. 문장인데요. 문장이냐. 8개 중에서 몇 개 자신 있어요? 7개 자신 있어요? 하나가 어려웠나요? 예. 왠지 틀리가, 아, 100점은 조금 자신이 없고, 1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. 오케이. 먼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. Do you like steak? Do you like steak? 그랬더니, 아, 계속 물어보는 거네요. Do you like fish?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어떤 패턴을 연습하는 거예요. 뭔가 물어볼 때,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do you like 한다라는 거 일단 익히자는 얘기죠. Do you like fish? 오케이, 또 다른 패턴인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뭘 좋아한다는 얘기네요. I like steak. I like steak. 마찬가지 뭘 좋아한다는 얘기겠죠? I like fish. I like fish. 오케이, 그래서 물어보는 거하고 Do you like fish? 뭘 좋아한다고 대답하는 I like fish. 관리 패턴 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패턴일 것 같네요. I don't like salmon. Salmon. 오케이, 이번엔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패턴이네요. I don't like salmon. Don't like salmon. 계속해서 I don't like carrots. I don't like carrots. I don't like carrots. 뭘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땐 I don't like 하면 되는 겁니다. 되는 모양이네요. 그 다음 패턴은 뭘 좋아하지만 그러나 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패턴이네요. I like mushrooms. I like mushrooms. But I don't like carrots. I don't like carrots. 오케이, 또 뭘 좋아하지만 그러나 뭘 안 좋아한대요? I like pizza. I like pizz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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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그러나 But I don't like hamburgers. I don't like hamburgers. Okay, 그래서 몇 가지 얘는 익혀 나왔지? 비키시고요. 설명하겠습니다. Okay, 그래서 like의 뜻이 뭐예요?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죠. 좋아하다 또는 뭐뭐처럼. 오케이,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? 하다 시죠. 그러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? 하다 시 속에 누가 들어가 그렇죠. 맨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.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으로 가는 거예요. 만약에 제일 앞으로 가는 건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제일 앞으로 안 가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? 이건 뭐예요? Okay, what do you like죠? 제일 앞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. 이걸 보고 이제 6학년이니까 곧 주어라는 말을 배울 텐데요. 주어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. 두는 두 나눠주는 주어 앞으로 갑니다. 제일 앞으로 가는 건 아니란 거 알려드리고요. 그렇죠. 그래서 you like는 무슨 뜻이었는데 넌 좋아한다죠.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일로 나가니까 do you가 됐고 do you는 뭐하는 느낌? 묻는 질문이 있을 때 쓰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계속하기 전에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뭔가 밑줄을 볼 거야. 오케이, 이 밑에 뭐 캐럿도 나오고 피자도 나오고 햄버거도 나와요. 칸이 좋네. 자,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. 자, 선생님 지금 밑줄 걷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? 스테이크 피쉬. 오케이, 스테이크 뜻이 뭐예요?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고 피쉬는 물고기고 그 다음에 세먼은 세먼의 L이 소리 안 나요. 연어죠. 캐럿은 오케이, 캐럿 치면 당근들. 머시룸은 버섯. 피자는 피자고 햄버거는 햄버거죠. 공통점이 뭐예요? 전부 다 먹는 거다. 어, 그렇죠. 먹는 거라는 것도 있고 또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.
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전부 다 이름씨란 말이죠. 이름씨가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 했죠. 전부 다 이름씨인데 영어의 이름씨하고 우리말의 이름씨가 좀 다른데 뭐 어떤 점에서 제일 크게 다르냐 하면 셀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문장 속에서 쓸 때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. 먼저 스테이크를 볼까요? 스테이크의 뜻은 알다시피 스테이크고요. 그러면 영어에서 문장 속에 어떤 단어를 이름씨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얘를 셀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셀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예요. 스테이크 셀 수 있나요? 셀 수가 없죠. 셀 수 없어요.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테이크 하나, 스테이크 두 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. 알겠습니까? 얘는 셀 수가 없어요. bread란 단어가 있는데요. bread가 무슨 뜻이에요? 빵이죠. 빵 셀 수 있나요? 빵 셀 수가 없다고 생각. 빵 왜 못 세? 빵 하나 주세요. 빵 두 개 주세요 하잖아. 근데 단어로서 쓸 때는 셀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어떻게 하지 않는다? 브레드라고 하지도 않고 브레드라고도 할 수도 없단 얘기예요. 스테이크도 똑같은 이유. 자, 머릿속에 스테이크 떠올려 보세요. 브레드도 떠올려 보세요.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? 오케이, 자르면 자르는 대로. 자, 그러니까 저 빵을 세는 게 아니고 빵 한 덩이, 덩어리를 세는 거죠. 영어에서 덩어리란 뜻의 loaf란 단어가 있어요. 빵 한 덩어리는 뭐라 그러냐면 a loaf of bread라고 그래요. a loaf of bread. 그러면 스테이크 한 덩어리도 똑같이 a loaf of steak라고 그러는 거예요. 덩어리를 세는 거지 스테이크를 세고 빵을 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알겠습니까? 그 말은 곧 a steak 할 수 없다. steaks 할 수 없단 말이야 문장에 쓸 때. 그런데 피쉬 있죠? 피쉬 뜻이 뭐예요?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나요? 여기서는이 아니고 원래 물고기는 셀 수가 있죠. 한 마리 두 마리. 그 말은 피쉬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냐? 피시스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얘는 이거를 안 붙이고도 무슨 뜻이 될 수 있냐? S를 안 쓰는 이름씨야. 얘는 안 쓰고도 여럿이 되는 거야. 캐럿하고 비교해 볼까요? 캐럿 당근이죠. 여기 S 왜 붙였어요? 당근 들이니까. 머쉬룸 있죠? 여기 S 왜 붙였어요? 머쉬룸 셀 수 있어요? 버섯 하나, 버섯 둘 못합니까? 버섯 하나 주세요, 두 개 주세요 할 수 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럿이라고 붙여놨어. 자, 세먼 뜻이 뭐예요? 연어죠. 연어는 뭐의 한 종류야? 물고기의 한 종류죠. 그래서 여기에 피쉬에다가 S를 안 쓰듯이 여기도 S를 안 쓴 거야. 오케이, 나중에 이걸 학교에서 단순히 복순이 이런 말로 자세하게 가르칠 거야. 자, 피쉬하고 세먼. 자, 여기에 스테이크하고 피쉬의 공통점은 공통적으로 S가 안 붙어 있다는 거죠. 근데 S가 안 붙어 있는 이유가 달라. 스테이크에 S는 왜 안 붙어 있어요? 그렇죠. 셀 수 없기 때문에 못 붙인 거고 피쉬의 S는 왜 안 붙인 거야? 그렇죠. 잘 이해하네요. 여기도 똑같은 이유야. 됐습니까? 오케이. 나머지 애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. 오케이. 뭐 여기에 만약에 I like salmon 하면 I like salmon. 그치?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니까 여기 I like salmo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?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. 그러면 이렇게 하다시가 있을 땐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하고 합쳐서 뭐가 돼요? don't가 돼서 합쳐져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. Don't like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ut이 들어왔어요. but의 뜻은 그렇죠. 그러나죠. 얘랑 비교해서 and랑 비교하는데 and의 뜻은
그리고 두. 만약에 여기에 but이 아니고 and였다면 여기에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럽겠죠. 그렇죠? and는 그리고란 뜻이죠. I like mushrooms. 나는 저 버섯을 좋아해. 그리고 당근을 좋아해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여기에 and가 아니고 뭐가 있으니까? but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? not이 들어가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겠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피자 셀수? 우리 피자 어떻게 먹나요? 보통 잘라서 먹죠. 그쵸? 그래서 피자 한 조각. 피자는 세고 싶을 때 피자를 세는 게 아니고 뭘 세요? 조각을 세는 거예요. 그럼 피자 두 조각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겠어? 두 pieces of pizza. 피자를 못 세는 대신에 뭘 세고 있어 계속? 조각을 세고 있는 거예요, 조각. 피자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피자하고 브레드하고 스테이크 전부 다 잘라서 먹죠. 그렇죠? 빵은 물론 잘라서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잘라서 먹는 빵도 있잖아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얘는 조각이나 덩어리를 세고 됐습니까? 얘들 자체는 못 센단 말이야. 그래서 어 스테이크 하지도 못하고 스테이크 똑같이 어 피자 하지 않는 거예요. 피자즈 안 되고요. 어 브레드 안 되고 브레드도 전부 안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스펠링만 좀 극복하면 되겠다. 이제 말하기는 많이 늘었으니까.